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어머들, 저 오늘 부추 심으러 밭에 나왔거든요. 오늘 부추 심고요. 오래간만에 이 밭에 있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들 뜯어다가 삼겹살 좀 구워 먹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 부추를 얼른 심어놓고 고기를 구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 나물을 뜯어야죠. 나물을 먼저. 지금 이 부추는 남편이 사무실에서 화분에 키우던 부추예요. 근데 이렇게 뽑아갖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화분에 있는 것보다 땅에다 심는 게 더 잘 자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어보려고요. 세상에, 부추가 한번 심으면 여러 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보니까 뿌리가 실하네요. 그러겠어요, 보니까. 자, 심어볼게요. 자, 와, 땅이 푸슬푸슬 좋은데요? 일단 이렇게 두 개 내지 세 개씩만 심어 볼게요. 와, 이것 좀 보세요. 부추가 종자가 다른 건가 봐요. 굉장히 굵은데요? 와, 굉장히 실하다. 물도 줘야죠. 와, 부추가 무슨 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해요. 앞으로 부추도 실컷 먹겠어요. 마트로 사러 안 가도 돼요, 이제. 자, 이제 삼겹살을 먹기 위해 나물을 좀 뜯어볼 건데, 제가 심은 나물도 있지만 저절로 난 들나물들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와, 이거는 지금 제가 심은 부추인데 이파리가 이렇게 좁잖아요. 이렇게 잘라 먹어야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몇 개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주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여기도. 와, 어떻게 이렇게 부추가 굵지? 이야, 너무 실한데요. 자, 부추 됐고요. 자, 여기는 배암차지기 심어놓은 데예요. 배암차지기도 이렇게 지금 꽃대 올라오는데 몇 개만, 저 혼자 먹을 거라서 몇 개만 이렇게 채취할게요. 자, 여기는 민들레예요. 민들레. 와, 굉장히 커.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이거 하나면 돼요. 와, 너무 좋다. 자, 그 다음 뜯을 나물은 당귀예요. 당귀. 당귀도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여기서 또 나와요. 부지런히 잘라다가 연할 때 먹는 게 좋죠. 당귀. 당귀까지 뜯었어요. 그 다음은 삼잎국화 뜯으러 왔어요. 삼잎국화. 삼잎국화도 이렇게 연한 부분 밑둥에서 싹 잘라주면 또 나오거든요. 이거. 삼잎국화. 삼잎국화도 이렇게. 또 나와요, 엉아들. 삼잎국화는 막 잘라다 드셔야 돼요. 자, 이거 울릉도치 부지깽이 나물이거든요.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요것도 요렇게. 와, 이거는 벌금자리예요. 아시죠? 벌금자리. 벼룩나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요것도 좀 넣어볼게요.
야, 이거. 와, 민들레는 하나만 뜯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지금 뜯어먹지 않으면 새서 맛이 없어질 거예요. 민들레는 좀 더 넣을게요. 와, 너무 좋다. 세상에. 아, 민들레 더 뜯을 수도 없고,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 불러다가 한번 먹어야겠다. 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다음 뽀리뱅이에요, 뽀리뱅이. 뽀리뱅이. 자, 여기도. 자, 여기는 농막 뒤란인데 아주 들나물들이 그득해요. 뽀리뱅이 있죠. 민들레 있죠. 아, 뽀리뱅이 진짜 많아. 세상에, 다 뽀리뱅이야. 이거는 돌나물인데 아직 안 컸어요. 와, 나물 한 바구니네요. 금방 한 바퀴 돌았는데. 얼른 씻어서 겉절이하고 고기 구울래요. 민들레 꽃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꽃몽어리도 먹어도 돼요.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울릉도치. 모듬 나물 무침 해볼게요. 자, 진간장으로 무침할게요. 진간장. 들나물 발효에 고춧가루, 깨. 그럼 다 된 거예요. 탕 마늘 넣으면 좋지만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양념 별거 아니죠? 자, 빠진 게 있죠? 마지막에 참기름 둘러야죠. 이야, 이것 좀 보세요. 모듬 나물 겉절이에요. 오늘 반찬은 필요 없어요. 이거 딱 하나예요. 이거하고 고추장 조금 있으면 되거든요. 아, 배고파요. 배고파. 오늘 부추를 심었는데 벌써부터 부추를 심고 싶었어요. 근데 자리를 정하느냐고 여지껏 미뤘거든요. 이제 부추는 저 자리에서 매년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텃밭에 농작물도 있지만 들나물도 있어요. 제가 농사는 짓지만 들나물들 다 뽑아버리잖아요. 제가 먹을 들나물들은 한 켠에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텃밭에서 맛있는 들나물과 농작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제가 일부러 심은 것도 있지만 저절로 나서 자란 들나물들도 섞여 있잖아요. 최고예요, 진짜. 와,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좀 더워졌네요.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들나물 탐방을 다니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됐죠. 밥 먹을 때가 지나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끝내줘. 이것 좀 보세요. 아, 이제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그냥 맨 입에. 와, 너무 연해요. 오늘 심은 부추예요, 부추.
부추랑 먹어볼게요. 어우, 너무 연해. 맛있어. 배가 고파서 그런가? 더 맛있네요. 아, 오늘은 나물 많이 먹을 거예요. 민들레. 민들레. 와, 민들레요, 민들레. 와, 너무 맛있다. 이거는 당귀인데, 당귀도 제가 이렇게 뜯어서 겉절이 하는데 넣었거든요. 당연히 맛있겠죠? 당귀. 와,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끝내주죠? 와, 와, 당귀 향 진짜. 대박. 너무 좋아. 보약 먹는 것 같아요. 이야, 당귀 향 진짜 끝내준다. 이거는 울릉도취 부지깽이 나물이거든요.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연할 때. 아, 너무 연해요. 엉아들, 제가 4월달 동안에 아주 연하게 먹을 수 있는 들나물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지금 즐기세요. 너무 연하고 맛있을 때요. 이 시기 지나서 이제 5월 되잖아요. 더 더워지고 나물들이 질겨져요, 확실히. 그리고 맛도 진해지고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고기 드실 때 이 모듬 들나물 겉절이 하나면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건 뽀리뱅이거든요. 뽀리뱅이. 뽀리뱅이 말할 것도 없죠. 배암차지기가 있네요. 배암차지기도 고기 먹을 때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진짜 향도 그렇고 쓴맛도 그렇고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 맛으로 변해요. 진짜 맛있어요. 배암차지기. 너무 좋아. 남편이 모종을 줘서 심긴 심었는데 부추가 어떻게 이렇게 굵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연하고 좋아요. 부추 봐, 세상에. 부추와 당귀가 한 입에. 지금 이것저것 나물 먹고 있지만 당귀. 와, 끝내주네요, 진짜. 당귀가 맛이 너무 훌륭해요. 삼립국화도 넣었잖아요. 너무 연해. 나물이 다 연해요. 아, 기가 막히네요. 제가 왜 고기를 자르고 있을까요? 밥을 볶으려고요. 들나물 넣고. 자, 이 들나물 넣고 볶을 거예요. 들나물도 잘라서.
삼겹살 몇 첨 즐기고요. 들람을 많이 먹으려고 제가 지금 밥을 볶았어요. 맛있어. 민들레가 익히면 조금 더 씁쓸해지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열하고. 역시 먹을 게 들어가야 돼요. 아, 배고프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 겉절이 별 양념 없잖아요. 그냥 간장이랑 단 것 좀 들어갔잖아요. 고춧가루,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뭐 이것저것 양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엉아들, 올해 저희 텃밭에 어떤 작물과 들나물이 나올지 참 올해도 궁금하네요. 엉아들도 4월달 동안에 들나물 생활 또 열심히 하세요. 진짜 좋을 때예요. 아시죠?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걸 구할 수 있어요. 얼른 나가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